여러분,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지난 2편 때 조금밖에 못 봐서 아쉬우셨죠? 뭐라 너? 대타란 아는 조림이가 훨씬 더 재밌었다고 난리였거든요. 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노? 기정이 쌤 내보고 하라 해가지고. 기정이 형님은 완전 베베 소리 방송까지 찍노? 대선 출마하신다고 바쁘시답니다. 뭐? 대선 출마? 좋지? 네가 왜 좋은데? 대장이 대선 출마하면 비대대장은 내가 할 수 있잖아. 누가 대장 시켜준다나. 알았다 알았다, 어서 시작하자. 드디어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인터넷 방송 블로그TV가 만들고 고품격 문화예술지 함께 가는 예술인의 자매 방송 배고픈 예술인의 배부른 소리에 배고픈 예술인 라이징스타 신현우 멀걸2입니다. 우와, 너 진짜 잘한다. 저는 기정쌤 대타로 나온 이쁜이 김민지입니다. 뿌잉 뿌잉. 아이씨, 니치 이 뭐하노 지금 이정철 씨? 그럼 병사처럼 할까? 아니, 아까 게 훨씬 낫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베베 소리가 가장 미는 코너 비데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우리 예술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예술인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로 알차게 준비했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변인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배고픈 예술인 비대위, 아니 무대 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수옥입니다. 작년 고 최고원 작가의 죽음으로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술인 복지법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부산에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6일 릴레이 포럼이 열렸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기라는 주제로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포럼은 박영정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이나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예술인이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 등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제시되어 예술인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예술인들은 예술인을 위한 장기적인 대출, 예술인도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기대와 방향에 대한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계속 지켜봅시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인데요. 부산 지역 예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공동협력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과 부산광역시 의료원은 예술인들의 입원 진료와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예술인들은 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행사를 실시하기로 해 새로운 병원 문화를 주도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우리 베베소리에 출연하고 난 뒤인 것은 우연일까요?
아무쪼록 우리 예술인들이 이 병원들을 많이 이용해서 더욱 건강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이 두 개뿐이에요?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와 기업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개시판에 씨발라먹을 이라고 합니다. 이 문건은 함께 가는 예술인 39호에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이 함께 나선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예술인의 백년지대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예술인을 우습게 보는 정부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상 배고픈 예술인 무대 위의 대변인 이수옥이었습니다. 본부 나와주세요. 저번 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셨네요? 우와! 짱짱짱짱! 우리 예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병원들이 나서주길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법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쭉 지켜보면서 좋은 거는 느리고 고칠 거는 고쳐가면서. 아 근데 그 문건은 뭔데? 진짜 짜증난다. 예술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아니 근데 웬 파리들이 이렇게 꼬이노? 파리? 있어봐라. 이마저도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이씨. 이거 우리 자매지 아이가. 이제 적응할 때도 됐다 아이가. 빨리 때려잡아라. 알았다. 아따 들어보라.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예술인을 우습게 보는 것들을 다 때려잡는 문화예술 잡지 함께 가는 예술인 유명하죠. 든든해야 노래를 하지 고기만 차. 진짜로 더 강해진 막무가내 인터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광역시 수장이죠. 에이 설마. 우리가 누구고? 예술인? 예술인은 뭐? 깡! 진짜 부산시장? 당연하지. 우와 우리 베베소리 끝발있네. 베베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의 끝발 아니겠나. 자 오늘은 허남시 부산시장님을 모시고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와 부산 문화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동대장이 행동 개시를 한다면서요? 부산시장 앞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우리의 행동대장 김동규 교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빨리 보자! 보자! 막무가내 인터뷰 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과 정책이 하드웨어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라든가. 우리 부산에 한 400만 시민이 문화의 기회를 향수하기로는 그것도 골고루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하기로 해서는 문화적인 인프라도 부족하고 문화적인 인프라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어떤 역량도 또 함께 육성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도 지금 계속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이나 혹시 다른 걸로 있으신지. 우리 오페라하우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문화적인 이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부산 물론이고 우리 동남권을 좀 아우르는 이런 또 오페라하우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롯데도 그룹에서 천억에 자기들이 건립비를 시에다가 이제 내어놓고 있어서 좀 다행이고, 어떻게 그걸 이제 건립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 또 전문가분들, 시민들 뜻을 모아서 건립을 하는 겁니다. 사실 크고 강한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들 말고 작고 약한 그런 어떤 문화 인프라들을 어떻게 조금 구성하고 육성하실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또다도가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간만동에 그 동촌 초등학교 이제 학교가 이전되고, 학교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매각을 하려고 민간에 있게 하는 것을 시간 매입을 해서 그 초등학교를 문화 어떤 창작 이런 공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부산에 아마 다양한 분들의 그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또 마련해주고 시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당시 그러면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네. 그 큰 행사들이 큰 예산을 다 모아버리고 작은 이제 문화 행사들이나 배고픈 예술분들 같은 경우 이제 돌아가는 곳이 이제 작아지게 되는데, 혹시 그런 어떤 배고픈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우리가 문화 또 예술인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대단히 또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또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분들의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그래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우리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또 걱정하는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저 전업 작가분들, 화가분들 네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안 그렇습니까? 네. 학교에 뭐 저 교수분들이나 또 저 선생님 하고 있는 분들이 괜찮은데, 네. 그냥 전업 활동하는 분들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다른 데로 걱정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려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막문간 인터뷰 어떻노? 어땠냐니까? 조금만 있어봐라. 3천억이면 얼마고 그 돈이면 1년에 1,000,000원씩 만 명의 예술인들한테 3년 동안 줄 수 있는 돈 아이가? 우와! 만 명이면 부산에 있는 웬만한 예술인들은 다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3년이면 부산 문화 예술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할 건데.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엄청나네. 시장님, 그 돈으로 오페라하우스 짓는다고 돈 퍼붓고 운영한다고 퍼붓고, 시장님 그 돈 우리도 좀 구경하게 해주면 안 돼요? 네? 자 시장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랑 인터뷰 내줬고 그만큼 예술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이가? 뭔가 또 계기 있겠지? 우리가 딱 지켜보고 또 지켜보자. 여러분은 지금 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방송 배고픈 예술인의 배고픈 수 배고픈 예술인의 배부른 소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예술인 참여 프로그램 예술 폰 쇼핑 코너입니다. 자기 작품을 마음껏 소개하고 파는 순서입니다. 이거는 5,000원 1토시면 살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 됩니다. 작품 말고도 앨범, 공연 티켓 뭐든지 다 되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 예술 폰 쇼핑. 반갑습니다. 저는 27살 부산에 살고 있는 정종호라고 합니다. 화가 공동체 민들레 소속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을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소녀 1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저의 그 그림을 혹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적합한 캐릭터인데요.
좀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설정상 약간 좀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주로 아름다운 그림들, 바로 보기에 좋은 그림들을 그리는 작가고요. 여자를 많이 그리는 편이죠. 작품 가격은 24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리 비싸지 않다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입하신다면 저의 다음 작업에 도움을 주는 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예술은 예술인의 참여와 바로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참여 신청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과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잘하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 네, 오늘은 예술인의 복지법과 부산시의 문화정책,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화권력 균형화 문건은 아직도 좀 충격적이고요. 복지법은 아직도 좀 모자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3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또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좀 쓰렸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모든 예술인들이 배부른 그날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똑똑똑 두드려 주세요. 찾아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굶지 말고 건강하게 또 만나요. 이제야 끝인사 좀 났네. 예술인은 뭐? 빵! 기정형이 대선 출마 안 궁금하나? 안 궁금하다.